warahmatullahi wabarakatuh. Alhamdulillahi rabbil alamin wassalatu wassalam ala rasulillahi wa ala alihi washabihi ajmain. Amma ba'd. A'udzu billahi minasy syaithanir rajim. Bismillahirrahmanirrahim. Syahrur Ramadan alladzi unzila fihil furq in unzila fihil Qur'an hudan linnas wa bayyinatin minal huda wal furqan. فمن شهد منكم الشهر فليصمه. Dear brothers, 이제 라마단이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2016년도 라마단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매년 라마단이 시작되면은 다들 새로운 그런 각오, 다짐들을 합니다. 작년에는 이전에는 라마단 때 뭐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시도조차도 안 해본 사람들도 있고 중간에 하다가 이렇게 또 포기한 사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올해 라마단은 제대로 한번 지켜보는 잘 지키는 그런 라마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마단은 왜 필요한가? 라마단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일반 어른들은 1년 365일 일에만 매달려서 일의 노예가 되고 또는 학생들은 매일 공부에 매달려서 공부의 노예가 돼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 어디서 왔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하나님은 알라는 어떤 존재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바쁜 삶을 잠시 멈추고 일도 조금 평소보다 조금 하고 공부도 조금 하면서 하나님을 알라를 많이 생각하는 염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한 달 동안 라마단 단식 금식 기간을 주셨습니다.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른데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좀 한 끼를 먹지 않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감사함, 염원 이런 것을 많이 하라는 뜻에서 라마단 금식 기간을 정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특히 또 주의할 것은 내가 여기서 보면은 어떤 그 일부 외국인들인데. 라마단 단식 기간은 마치 한 달 동안 축제, 페스티벌처럼 이렇게 그렇게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내 하는 말 알아듣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낮에 한 끼 먹지 않으니까 해가 떨어지면은 밤에 맛있는 풍성한 음식이 기다리고 있더라. 한 달 내내. 알함두릴라. 그래서 그런 어떤 축제의 기간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라마단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물론 그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라마단 기간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지 점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약해진 이만을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라마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그냥 의뢰의 해야 되는 그런 종교의식으로 여기지 말고 라마단 단식을 함으로써 나보다 더 내 주변에 그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많이 생각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라마단 단식 기간에 특히 이제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용서의 달입니다.
라마단은 용서의 달. 혹시 내가 내 주변에 나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뭐 불쾌한 감정,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서운한 감 있더라도 용서를 하고, 또는 하나님께 나의 잘못된 점을 용서를 빌고 하는 그런 용서의 달이라는 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라마단은 자선의 달입니다. 자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 라마단은 자기 수련, 인내심을 기르는 그런 달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많아요. 라마단은 단지 먹고 마시지 않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조차도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 즉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중상모략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이런 어떤 좋은 언행을 보여야 하고, 그러한 그 연습, 그러한 수련도 삼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내가 이 한국말로 했는데 누가 이거를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을 통역을 누가 해줘야 할 겁니다. 우리 이 이름도 갑자기 생각난다. 우리 이름 뭐지? 아, 주네이디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국말로, 인도네시아 말로 친구들에게, 무슬림 브라더들에게 이렇게 잘좀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아, 아살라말라이쿰 와라흐마툴라이 바라카투. 라마단 카림.